이사카 대 다비드 5대 4. 아주 강적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예찬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이사카를 이겨보겠다고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비드 다시 돌아온다. 천하무적 휴머노이드 헤일사커. 그러나 절대 강자라도 방심은 금물. 로봇과 사기 다비드와의 막상막하 대결 끝에 5대3로 승리. 또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휴머노이드 최강 스트라이커 헤일사커. 무게 2.24kg, 신장 370mm, 듣기 제자리 점프. 고난이도 제자리 점프 프로그램으로 더욱 신속한 미션 수행이 가능하다. 헤일사카! 로봇 파워 제138회! 디비전에서 우승을 거두며 대한민국 휴머노이드의 특별로 떠올랐던 천상천하 유아독전 2단! 바로 그 2단이 다시 돌아왔다. 2단은 강적 헤일사카를 꺾고 또다시 이견을 일으킬 수 있을까? 휴머노이드 2단아! 이다! 무게 2.96kg, 신장 400mm, 특기 신속한 회전. 휴머노이드 팔을 길게 개조하고 허리에 모터를 추가해 상체 회전만으로 미션 수행이 가능하다. 이다! 드롭하고 휴머노이드 결승전 헬사커 대 이다! 헬사커와 2단 팀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있는 헬사커가 파란색 공을 넣고요. 네. 왼쪽에 있는 2단이 빨간색 공을 넣게 됩니다. 자, 헬사커와 2단의 대결. 네. 자, 헬사커가 예선전 성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다섯 개 공을 모두 다 넣었죠. 그렇죠. 자, 저희 미션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역시 헬사커 다워요. 네. 정말 휴머노이드 최강자죠. 자, 역시 그 이름답게 헬사커 발로 모든 공을 밀어 넣고 네. 있습니다. 2단이 지금 예선전 경기 때보다 조금 좋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움직임이 잘 이용해야 돼요. 자, 컵을 또다시 열면서 파란 공이 또 잘 나와줍니다. 운까지 따라주는 헤일사커. 네, 오늘 헤일사커 그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나 봅니다. 자,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헤일사커인데요. 네, 세 번째 파란 공이 보이고요. 파란 공이 참 잘 나타나요. 정말 운이 다르나 봐요. 자, 헤일사커에게는 오늘 실력도 실력입니다만은 운까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헤일사커 앞쪽에 하얀색 공과 파란 공. 하얀색 공과 파란 공 두 개가 모두 있는데요. 자, 피해서 아! 아이고! 자, 그러나 다시 파란 공을 추적하고요. 저는 헤일사커 얼굴 보면요. 뭐가 이렇게 삐익 하고 나올 것 같아요. 헤일사커 세 번째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0으로 앞서나갔고요. 자, 2단은 지금 갑자기 긴급 수비에 들어갔습니다. 자, 경기 도중에 지금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긴급 수리를 펼치고 있는 2단인데요. 옆에 파란 공 있어요, 헤일사커? 자, 네 번째 공이죠? 파란 공이죠? 네, 자, 다시 득점. 자, 경기 종료입니다. 헬사커 대 2단 4대0. 이비스 로봇 파워 휴머노이드 우승 헬사커.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로비체 새로운 배틀로봇 포스.
이름만으로도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배틀로봇 포스. 포스의 짜릿한 연승 행진, 그리고 배틀 제왕전 진출. 포스의 위력은 과연? 대한민국 배틀로봇의 힘, 포스! 이전 경기로 인해 저희 포스의 오른쪽 바퀴가 구동이 되지 않지만 광운대학교의 패기와 광운대학교의 포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게, 강하게, 든든하게, 우승까지 가자! 무게 34.42kg, 가로 660mm, 세로 980mm, 높이 260mm, 주무기 수평 회전 블레이드. 이전 2승, 승률 100%. 블레이드의 타격부를 강철로 보강하고 사선으로 가공하여 파괴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포스! 명불 차전, 돌아온 슈퍼스타 짱가2! 배틀제왕 트라이앵글을 단숨에 격파하며 제62대 배틀제왕이 오른 짱가2! 짱가2의 연승 행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배틀로봇 슈퍼스타 짱가2! 포스에 나와있는 바퀴를 공략해서 불에 구워 통구이를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짱가2가 돌아왔다. 포스 기다려! 무게 31.72kg, 가로 560mm, 세로 720mm, 높이 160mm, 주무기 육각형 빛년, 12전 8승 4패, 승률 67%. 외피를 모두 강철로 보강하여 상대 공격을 손쉽게 무력화시킨다. 짱갑투! 이비스 로봇파워 배틀 최왕전 포스 대 짱갑투! 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짜릿하고 화끈한 대결 배틀 제왕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도전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포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스는요, 오늘 첫 출전으로 배틀 제왕전까지 올라왔고요.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소속으로 회전 블레이드형 로봇입니다. 자, 오늘 2전을 치르면서 2전 2승이라는 승률 100%의 훌륭한 전적을 쌓고 있는 포스인데요. 네. 로빗의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각오로 오늘 출전을 했는데 저희가 앞서 경기에서 로빗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포스의 그렇죠. 힘을 봤거든요. 배틀 제왕전에서도 그 힘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62대 배틀 제왕이죠. 자, 짱가2를 소개합니다. 오늘 2연승에 도전을 하고요. 장기호, 이용한 파일럿의 조종으로 빈명형 로봇입니다. 자, 짱가2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3라운드에서만 4연속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벽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짱가2 하면 블레이드형을 잡는데 귀신 같다라는 평을 듣고 있거든요. 포스를 맞아서도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배틀 제왕전! 경기 시작합니다. 짱가 블레이드를 과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공격했어요.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무섭게 달려드는 짱가투인데요. 자, 짱가투가 함정에 빠졌어요. 제63대 배틀 제왕 포스! 그 포스가 지난 경기에서 약간의 파손이 있어서 한쪽 구동이 안 되는 걸 알고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실수를 해가지고 함정에 들어가서 구동구 모터가 한쪽이 고장이 나서 짱가투와 경기에서 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대변이 일어나서 이겼는데 이겼어요. 예. 다음 주 로봇 파워 돌아온 초등학생 무적군단 송사리의 2연승을 저지한 배틀로봇 축구팀은 과연
수평의전 블레이드의 새로운 아이콘 포스의 2연승 도전 막강 배틀 로봇들의 거침없는 반격 슈퍼맨 등록금 프라이 탱크 망치 휴머노이드 미션 1급 비밀 검을 올려라 6주차 우승자는 과연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주식회사 로보틱에서 금융용 로봇 키트를 월간 무선 모형에서 정기 구독권을 주식회사 미니 로봇에서 로봇 컨트롤러를 플라잉피그 코리아 출판사에서 창의력 도제 세트를 드립니다. 특허리 균이하는 알프렌드 이는 웨이트라고는 뭐지? 아무도 우리 망도 없다. 5연승까지 이긴다. 이긴다. 오래간다. 시작해. 시원자. 대장우정. 사우스. 대패. 대왕의 자리를 개천하겠다. 우리 파이팅. 끄다. 강하다. 끝마다. 호우스. 목표부터 비가 나.